4대1 석점을 뒤져 있는 SK랜드 갑니다. 강지윤 선수의 공격. 지금 옆 돌리기도 파란 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공략이 좀 쉽지 않은 시도인데. 아, 좋습니다. 네,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득점 성공. 살짝 찍어주면서 각을 만들어낸. 파란 공보다 이제 내 공이 먼저 진행이 되고 득점이 되는. 자, 얇은 두께. 지금도 공략이 잘 됐는데 뒤쪽에 틈이 있어요. 득점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으로 4대 3. 자, 들어오면서 득점이 돼야죠. 다시 한번 뒤돌리기. 연속 3득점째.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4대 4.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저 이목적구 위치에 따라서 직접 공략할지 아주 길게 공략을 할지 우선 판단을 먼저 잘 내려야 되고요. 예. 두께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죠. 네,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연속 4득점. 아, 강지은 선수도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예. 강지은 선수가 개인 투어에서도 이번 시즌 정말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4강에도 한 차례 올라왔었고, 8강 두 번, 또 16강 두 번에 올라오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이어갔던 선수입니다. 자, 저 파란 공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는 게. 충돌이 났고 와, 들어갔습니다. 네. 행운이 이번에는 SK렌터카 쪽으로 따라줍니다. 목적구와의 충돌을 내지 않기 위해서 좀 얇은 두께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파란 공의 움직임이 우선 느리게 움직였죠. 네. 내 공과 딱 걸리는, 아, 그런데 크게 뭐 지장을 주진 않았습니다. 예. 2점짜리 행운의 득점. 자, 이런 뱅크샷에서 또 행운이 따라준다면 SK렌터카 입장에서는 2세트 승리도 좀 가까워집니다. 네. 7대 4, 그리고 옆 그리고 뭐 돌리기. 다음 공이 너무 잘 섰네요. 8대 4를 만듭니다. 강진 선수 혼자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대회전인데 이제 파란 공 두께 처리만 좀 잘해준다면 무리 없이 맞춰낼 수 있는. 세트 자, 포인트에서 강지은 선수의 공격입니다. 우선은 조금은 얇긴 했는데 짧은 각이 되나요? 강지은 세트 됐습니다. 네. 끝냅니다. 9대 4로 5이닝 만에 SK렌터카가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듭니다. 아, 지금 어제 4경기에서 4대0, 그리고 오늘 벌써 5차전 1, 2세트 승리까지 지금 뭐 세트를 거의 빼앗기지 않고 완벽하게 SK 렌트카 팀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6세트 연속으로 SK렌터카가 승리를 거두고 있고요. 강지은 히다오리에 선수는 파이널 2세트에서 4승 1패째를 또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풀세트 접전이 나왔었는데. 강지은 뱅크샷 성공! 앞서 2세트에서의 실패는 6세트에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는 점수가 됐습니다. 오, 파란 공 쪽으로 하얀 공이 촥 이동을 했고, 네, 아, 들어갔습니다. 충돌 이후에 네. 득점. 지금 오히려 충돌이 방해가 될 뻔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지금 어려운 공 라인을 강재현 선수가 정말 잘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충돌이 안 났더라면 더 두꺼운 두께 득점이 됐겠죠. 예. 지금 이 공격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네, 다음 공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네. 강지은 선수가 지금 같은 배치에서 놓칠 만한
또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옆돌리기 잘 가고 있습니다. 득점, 득점 성공. 그리고 아, 마지막 공은 네, 확실한 또 선택을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8대 1의 스코어. 이번 샷이 들어간다면 시리즈 스코어 3대 2로 또 역전하게 되는 SK 렌터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이널 들어서 저 첫 경기죠. 첫 경기를 SK가 처음으로 또 승리를 하는 네. 셋째 날이 되겠습니다. 강지은 네. 경기 끝냅니다. 9대 1로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두는 6세트의 SK 렌터카 다이렉트입니다. 와, 오늘은 2대 0 출발 그리고 2대 2. 자, 뭐 동점까지 가면서 사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예. 아, 참 SK 렌터카 다이렉트팀이 5, 6세트를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세트 전적에서도 지금 네, 3대 2로 앞서게 됐고요. 자, 하루에 두 경기씩 치러지는 파이널인데 이렇게 된다면 오늘 이 파이널의 주인공이 가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경기를 먼저 SK가 이렇게 잡아낸 날이 오늘이 처음인데 그렇습니다. 자, 셋째 날에서 그런 경기가 나왔고 이제 자, 저녁에 또 한 경기 더 있잖아요. 예. 네, 거기서 SK가 승리를 한다면 바로 오늘 이제 우승팀이 가려지겠습니다. 오늘 저기 강진 선수가 가장 잘 했던 것도 맞고요. 오늘은 좀 우리 팀한테 조금 행운의 좀 럭키샷이 몇 개 들어가서 좀 결정적일 때 들어가서 좀 많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또 우리 강진 선수가 두 번이나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리 팀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앞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